우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바이러스에 의한 이 전염병, 일명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급속도로 전 세계로 퍼지면서 그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과 위기감이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금 전 세계에 어떤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또 각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과 이 감염 예방과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죠. 자국민의 그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우한에 이제 전세기를 두 대를 보내가지고 교민들을 이제 실어와서 지금 아산과 진천에다가 격리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전염병이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사람의 그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기 때문에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국가적으로 재난 그 대책본부에서 또 질병관리본부 이런 데서 아주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2년과 2003년 사이에 중국에서 사스라는 전염병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때 또 굉장한 우리가 그 어떤 가까이 살다 보니까 그런 위기감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다행히 이 대처를 잘 해가지고 큰 문제가 없이 지나갔는데 그래도 그때 공식 집계에 의하면 774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중동에서 메르스라고 하는 그런 전염병이 또 발병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그때 이런 예방과 이 전염병 차단을 하는데 실수를 해가지고 굉장한 이제 큰 곤욕을 치렀어요. 186명이 감염이 됐고 38명이 사망하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세계 역사를 보면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가 있어요. 6세기에 비잔틴 제국이라는 그런 제국이 있었는데 그때 발생한 역병으로 아마 장티푸스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지금 의학자들이 말하는데 2,500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2,500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인데 이 인구의 절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역병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중세 유럽인 1347년부터 약 5년 동안에 유럽의 그때 인구의 3분의 1인 2,500만 명이 흑사병으로 5년 동안에 목숨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 인구가 회복되는데 몇백 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테네라고 이제 하는 이 그때 도시국가가 기원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430년에 426년 사이에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해가지고 나라가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1세기, 우리가 성경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기록된 그때 1세기의 로마 제국의 천연두로 인해서 황제를 비롯해서 5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었어요. 천연두로. 그리고 페루에 여러분 잘 아시는 잉카 제국이라고는 문명의 꽃을 피웠던 그런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잉카 제국이 어떻게 멸망을 하냐면 천연두로 인해서 그 잉카 제국이 멸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몇 년 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핵무기를 두려워하고 있는데 핵무기보다 더 두려운 게 뭐냐? 바로 전염병이다 그런 말을 하면서 인류가 이런 전염병을 예방하는 이런 일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했었어요. 여러분 1900년도 초부터 1920년 사이에 발생한 스페인 독감으로는 전 세계에서 여러분 어때? 1억 명 이상의 사람이 이 스페인 독감으로 여러분 목숨을 잃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때 인구가 1670만 명이었는데 얼마나 감염이 됐냐면요. 740만 명이 감염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14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엄청난 그런 재앙이 국가적으로 임했던 것입니다. 지금 중국 정부가 공식적인 발표로는 어제까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1만 1천 명, 사망자는 259명이라고 발표하고 있는데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이보다 훨씬 지금 심각한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중국이라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 언론이나 이런 모든 걸 통제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 의해서 나온 거 보면은 우한에 지금 그런 화장장이 하나 있는데 그게 24시간 풀 가동을 하면은 한 200명 정도 그 시체를 화장을 할 수 있는데 계속 그거 지금 풀 가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병명도 모르고 그리고 그냥 이걸 신종 코로나라고 안 하고 그냥 일반 폐렴이다 다른 병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해서 실제로는 엄청난 그런 어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아마 20만 명이 감염이 됐고 아마 굉장한 몇천 명이 죽었을 거다 막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전염병만이 아닙니다. 각종 재난 또 사고 질병 유해물질 또 미세먼지로도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어요. 방사능 또 강도나 절도 같은 이런 인재에 의해서 그리고 천재지변 등 많은 것이 우리의 생명을 여러분 위협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내 생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나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나의 생명, 나의 건강, 나의 가정과 물질, 자녀들 그리고 내 삶의 행복도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지 않으면은 아무리 우리가 나라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가 헛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 물질, 자녀, 행복 이런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깨어있어도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기록한 시라고 말합니다. 이 모세는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불행한 시대에 태어났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자기 민족이 애굽에 내려갔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거기에서 요셉이 국무총재가 돼 있을 때 귀빈 대우를 받았지만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알던 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이 오늘날 이집트입니다. 옛날에 애굽 그 나라에서 종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땐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은 다 애굽의 왕이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는데 그 모세의 부모가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치라고 모세를 띄어 보냈는데 바로의 공주가 거기에 목욕을 하러 왔다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이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의 자녀로 40년 동안 양육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제 40세가 될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들통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호렙산 떨기나무에 부르셔서 내 고통받는 백성을 가서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능력을 가지고 애굽으로 가서 그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내보내라고 왕 앞에 가서 말합니다. 그런데 내보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적을 베풀려고 해서 열 가지 엄청난 재앙이 거기에 임하게 됩니다. 전염병도 내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재앙이 열 번이 내리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이라는 그런 지역에 머물고 있었는데 온 애굽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다 엄청난 재난을 당하고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어려운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내보내지 않으면 애굽이란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그 당시는 애굽이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었는데 할 수 없이 내보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는 그야말로 사막이라
물도 없고 길도 없고 그리고 낮에는 엄청난 그런 태양이 내려쬐고 밤에는 춥고 불뱀과 전갈이 있고 아주 많은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켜주시는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시편 91편은 이런 모든 경험을 한 모세가 어느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올무와 심한 전염병과 화살과 닥쳐오는 재난과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주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올무와 심한 전염병과 화살과 닥쳐오는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까?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지킬 수 없다고 했잖아요. 언제 지켜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와 요새로 삼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 나라의 민족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나를 구원하러 오셔서 죄인 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화가 여러분에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여러분의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전능자 하나님의 날개 그늘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시골에 태어났어요. 그런 거 보았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도 닭도 키고 돼지도 키고 소도 키고 이런 걸 키웠는데, 예, 닭을 키우면 이제 닭을 알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중에는 이거를 이제 부화를 해요. 부화를. 그럼 거기서 알을 쭉 품고 있으면 나중에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병아리가 나와요. 그 병아리가 나오는데 굉장히 예쁘죠. 병아리가 이제 나오면 닭이 굉장히, 암탉은 원래 순한데 병아리가 딱 부화해가지고 깨어나면 그때부터 어때? 굉장히 암탉이 모성애가 작동을 해가지고 함부로 그 옆에 못 갑니다. 그런데 이제 고양이라든가 개라든가 사람이 가까이 오면은 이 암탉이 그냥 촥 이렇게 해가지고 벼슬을 세우면서 막 굉장히 막 으르렁거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병아리 있는 곳으로 고양이나 이런 것들이 매 같은 게 나타나면 어때야 돼요? 병아리들이 어디로 달려갑니까? 위험을, 위기를 만났을 때는 막 그 엄마, 어미닭이 있는 대로 달려가요. 그러면 어미닭이 어떻게 돼요? 날개 아래에다 딱 품어요. 그리고 있으면 고양이나 개가 함부로 가까이 와서 이게 해치지 못하는 것이죠. 바로 주님께서 오늘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그분의 품 안에 있게 되면 어떤 화와 재난이나 전염병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롭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부터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근데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전염병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 요새로 삼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지켜주신다고요. 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계속 있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여러분 신종 코로나가 퍼질지라도 여러분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천명이 내 왼편에서 만명이 내 오른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내가 마스크 잘하고 손 잘 씻어도 여러분 어디서 어떻게 이런 병에 전염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전한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뭐 손 씻기 같은 거 이런 마스크 착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위생 규칙을 잘 지키고 내가 건강을 지키기 위한 그런 걸 해야 되겠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데 주님의 품 안에 가면 주님이 지켜주신다고요. 네, 다시 한번 9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돈으로도 있잖아요. 권력으로도 지식으로도 그리고 우리가 CCTV를 여러 대 설치하고 경비 시스템을 다 이렇게 완벽하게 해도 환란이나 질병이나 재난이나 사고나 불행은 막을 수가 없어요. 도둑놈은 막을 수 있어도 이런 것은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아무리 견고한 요새에 있어도 그것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난공불락의 요새, 아주 천연적인 그런 요새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에도 가면 마사다라고 하는 난공불락의 아주 그 천연적인 그런 지형을 이렇게 지형이 그렇게 견고한 누구도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요새가 있어요. 근데 AD 그러니까 서기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때 10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마사다라는 그 천연의 요새에 거기로 난공불락의 요새로 도망을 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난공불락의 요새에 있었지만 3년 만에 거기에 그 아주 아무도 거기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여겼던 그 요새에 있던 사람들도 다 여러분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안전한 요새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성가에 보면 내 주는 반석이시니 그곳은 안전하도다 그런 노래가 있어요.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내 주는 반석이시니 그곳은 안전하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 미국이라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어디라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주님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도 건강도 가정도 물질도 자녀들도 여러분의 행복도 내 힘으로 능력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그걸 깨달았어요. 아,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면서 다 멸망하는데 재앙이 임하는데 전염병이 임하는데 그들에게 임하지 않아. 그리고 광야에서 그 무서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한 거예요. 보니까 왜 그런가?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여호와를 요새로 삼았더니 그분이 날개 그늘 안에 이 백성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이 험한 세상입니까? 우리를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재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운전해 오실 때 여러분 운전 잘해서 사고 안 나고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요 정말 얼마나 아찔한 순간들이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매 순간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피난처와 요새로 삼으시고 그분을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를 올무와 심한 그런 전염병과 화살과 닥쳐오는 재앙에서 우리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는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거기 시편 91편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요?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장군을 쓰러뜨리고 나서 일약 영웅이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도 경험하게 되고 많은 그런 대적들이 있었어요. 또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얼마나 군대를 보내서 그를 정말 이잡듯이 찾고 이렇게 하면서 했던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원수와 대적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어도 이 다윗은 안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와 요새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나의 생명은 그의 생명싸기 안에 있다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편 121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가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리라. 낮의 해가 너를 상치 못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낮의 달도 밤에 낮의 해도 밤의 달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고. 이 말은 뭐예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아니고 하나님은 지키신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화가 재앙이 전염병이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셨다면 이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 자손의 천대까지도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여호와 이레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여러분 우리를 이런 모든 재난, 질병, 화, 그리고 저주,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가? 세 번째는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자, 거기 시편 91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이 말은 뭐냐면 간절히 구하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리고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거기서 뭐라고요? 건지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영화롭게 하리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간구하면은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뭐 하리라? 응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특히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그를 건져주시고 영원하게 한다고. 우리가 그런데 어떤 나에게 질병이 왔을 때 또 환난을 당할 때 내 가정이나 사업이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가서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꼭 이제 보면 어떤 분들은요 기도 안 해 평상시. 근데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있잖아요
막 열심히 와서 있잖아요. 교회 막 새벽 기도 와서 막 기도하고 막 나 뭐 어디 와서 막 기도해. 그러면 도대체 뭔 일인가 보면 뭔 일이 터지긴 터졌어요. 근데 그렇게라도 온 게 좋습니다. 옆에 있는 분 하면 그래도 온 게 좋습니다. 네. 제가 보면은 그래도 안 오시는 분인데 그러면 진짜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예. 네. 그거보다는 더 좋은 게 뭐냐면 이런 일이 터지기 전에 미리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걸 뭐라고 하냐? 우리가 환난이나 재난이나 저주나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화가 임하지 못하도록 미리 하는 기도를 방패 기도라고 그래요. 방패 기도. 예,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 고대에서 전쟁할 때는 그러잖아요. 칼과 창을 들고 방패를 들었잖아요. 방패는 뭐 한 겁니까? 적이 화살을 쏘거나 칼로 나를 창으로 공격하면 그걸 방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패 기도라는 것은 나의 가정이나 삶이나 내 인생 이런 사업, 자녀들 이런 곳에 화나 전염병이나 도둑이나 위험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방패와 같이 기도로 그것을 먼저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걸 방패 기도로 이미 터진 다음에 기도도 하면 그러면 어때요? 벌써 이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기 전에 미리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방패 기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보면 그런 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의 왕에게 그때 애굽 왕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라고 우리 이제 대통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 보내라고 그러니까 안 보내요. 그래서 이제 뭐 나일강을 지팡이로 치니까 피로 변하고 개구리 떼가 오고 뭐 이가 들끓고 막 어둠이 오고 우박이 내리고 막 여러 가지 전염병이 오고 이런 재앙이 임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보내겠다 해놓고 안 보내고 보내겠다 해놓고 안 보내고 막 이래요. 그 열 번째 재앙이 뭐냐?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과 동물의 처음 난 것을 장자를 다 죽이는 그런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멸망하지 않으려면 어때?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흠없고 점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을 목을 따서 피를 받아서 그 양의 피를 집안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놓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이 심판의 천사가 애굽 땅을 칼을 가지고 와서 돌아다닐 때 그 피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그냥 쓱 넘어가고 피가 없는 집은 장자를 다 죽이고 짐승을 다 죽이는 이런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이 어린 양을 잡아주고 피를 받아서 문설주 임방에 발려 그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애굽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이 말을 듣고도 하질 않은 거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 그 날짜가 됐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하나님 보낸 수많은 천사들이 와서 애굽의 모든 장자와 동물의 초태생을 다 죽였습니다. 밤에만 그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는데 모든 집에서 다 이게 뭐예요? 막 통곡 소리가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어떤 집은 할아버지도 장남이요, 아들도 장남이요, 손주도 장남. 그러니까 3대가 어떤 집은 죽는 거예요. 짐승이 죽고 어마어마한 재앙이 맺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먹고 흠없는 양을 잡아주고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놓고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더니 천사가 와서 딱 보니 피를 보더니 쓱 넘어가. 이걸 그래 유월절이라는데 아무런 해나 지향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뭐를 볼 때? 피를 볼 때 넘어갔어. 여러분 이 유월절날 잡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은 장차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었어요. 예수님을 보고 선지자 세례 요한은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살아나셨는데 예수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볼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를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 주님, 주님의 보혈로 내가 운전을 하고 간다. 이거. 그러면 주님의 보혈로 내 차를 덮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주라고 하면 이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 가정을 덮어주시옵소서. 마귀가 무서워서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의 가정, 사업, 자녀들, 내 건강, 이런 모든 삶의 터전에 하나님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사고 지난 저질병, 전염병 틈타지 못하도록, 화가 미치지 못하도록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이게 뭐냐면 방패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어때요? 그 집안에 이런 화, 재앙 이런 것이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이런 기도를 하면 좋죠. 근데 이런 기도 안 하고 이제 이미 사건 터져가지고 뭔가 어려운 일 생겨 병들고 뭐하고 막 어떤 어려움 그때서 막 기도해. 그때 기도해도 감사하지만 먼저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방패 기도합시다. 아멘. 네. 이게 여러분 간단한 것 같지만 이거 지금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오늘 지금 이 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먼저 깨워서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화, 재난, 저질병 이런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된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지켜주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와 요새로 삼고 하나님 안에 거해할 때,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입니다. 한 가지만 이제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오늘 여러분 여기 건강하지 못하고 병든 분들 계시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에요. 그 치료의 하나님은 고치지 못할 병이 없습니다. 병원에 가면 고혈압 잘 못 고친, 당뇨병 못 고친다고, 암 어떤 건 너무 오래돼서 이제 고칠 수 없으면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여주세요. 예, 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르시되 내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어요.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옳게 옳을 의죠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이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고.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질병이나 화나 재앙이나 이런 것이 틈타지 못하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며 주님의 규례를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과 가정과 건강과 물질과 자녀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아멘. 내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었어요. 왜 들어갔냐? 이게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메데 바사라고 세상 역사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는데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다니엘은 왕의 총애를 받고 인정을 받아서 이 페르시아는 세계를 통일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120개의 그런 이제 도로 나누어요. 크게. 그래가지고
거기다 도백을 세우고 이 120개의 도의 위에다가 3명의 총리를 세우고 수석 총리를 세우는데 다니엘을 갖다 그 수석 총리로 왕이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저놈은 유대인의 포로로 끌려왔던 그런 인간인데 저게 세계를 지배한 나라의 이게 수석 총리가 되니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배가 아파서 어떻게 저놈을 없앨까 연구를 한 거예요. 그게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리 흠을 채도 충성스럽고 의롭고 정직하고 뇌물도 안 먹고 이렇게 하니까 흠을 찾을 수가 없어. 근데 딱 보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 뭐냐?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다니엘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우리가 이걸 이제 작정 기도라고 하는데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 그래서 아, 저거 외에는 방법이 없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모여서 공모를 해가지고 왕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누구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 던져 넣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백성이 왕의 권위를 두려워하고 더 이제 왕을 높일 것입니다. 그랬어요. 왕은 이런 음모가 있는지 모르고 그걸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돼? 이 왕이 이런 조서를 공포했는데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와서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쪽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 결국에 발견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제 다리오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왕이시 유대에서 잡혀온 그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거스리고 하루에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께 세 번씩 기도합니다. 그때 다리오 왕이 알았어요. 아, 저놈들이 저 다니엘을 이 시기해가지고 죽이려고 했구나. 근데 이미 벌써 늦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 바벨론, 구바벨론이고 신바벨론이 있는데 이 신바벨론은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왕이 이래 하면 이러고 저러면 저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대 페르시아, 페르시아 제국은요 왕권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고 법이 어떤 법이었냐 그러면 왕이라도 이걸 한번 공포를 하고 조서를 써서 공포하면은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그 나라 법은. 근데 조서를 써서 공포를 했잖아요.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왕의 누구에게 뭘 구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고. 야, 왕이 아무리 방법을 찾고 연구를 해도 할 수 없어. 막 신하들이 와서 그럽니다. 왕이여, 왜 머뭇거리십니까? 빨리 저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결국에 할 수 없이 다니엘을 끌어다 사자굴에 넣어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집어 던졌어요. 여러분, 굶주린 사자가 거기 있었는데 다니엘은 거기서 아예 사자의 밥이 될 거로 생각했어요. 왕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와서 저녁도 안 먹고 잠도 안 자면서 막 가슴 아파합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그 사자굴에 있는 대로 가서 말합니다. 다니엘아, 너의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에 능하셨느냐 했더니 그 안에서 음성이 늘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러면서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의를 행하였던 다니엘을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별별 수단을 다하고 애를 가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아무도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그리고 무슨 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전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하나님 말씀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그 말씀대로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가 평소보다 일곱 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완전히 잿더미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뜨거운 불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도 그을리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다니엘을 송사했던 사람들은 다리오 왕이 저놈들을 가족까지 다 사자굴에 던지라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와서 다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고 일을 행하며 규례를 행한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염병이 막 이렇게 발발하고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의를 행하며 규례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전염병만이 아니라 사고, 재난, 천재지변, 질병, 각종 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그걸 지키려고 해도 내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러나 안전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품이 안전한 곳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 안 믿는 그런 분이 있다면 다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정말 너무 좋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믿으라고 하면은 안 믿어. 근데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낙심해, 절망해.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그 아버지께 기도하면 되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소원이 있지만 내 소원을 내 힘으로 능력으로 이룰 수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셔 복 주. 내가 내 노력으로 안 됩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처음 오신 분은 꼭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신 분은 더 잘 믿으십시오. 아멘.